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지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 마치 우리가 연습해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잘 따라해 주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
승리의 이름 되시는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 예수 이름만 붙들고 예수 이름만 부르며 함께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2024년 꿈의 교회에 총 여성교를 섬기고 있는 회장 예경 권사입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의 교회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총류선교회를 위해서 크게 다시 한번 좀 박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연습 때도 이렇게 뵀었는데 천사가 따로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 중간에 간주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확 서로 교제하시고 이게 약간 연출된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좀 있었는데 진심인 걸 느꼈던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를 깜빡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은혜롭고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좀 박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여성교회가 섬김의 씨앗을 심는 가정과 자녀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손가락 두 개 펴주시고요. 네.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네.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2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레드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제목 레드썬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네, 제 예상대로 아무도 잘 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최면 걸 때 손딱딱 이거 이렇게 하면서 레드썬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확 잠들었다가 레드썬 하면 갑자기 확 일어나고 이런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과연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찾아봤는데요. 김영국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손딱딱이랑 이걸 같이 사용하면서 좀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뜻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미 없이 내뱉는 말 요게 레드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붉은 태양 그래서 뭐 예전에 이문세 씨가 불렀던 붉은 노을이랑 뭐 비슷한 뭐 그런 계열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있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최면에 빠졌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 의미 없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잠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다시 또 정신이 퍼뜩 차려지기도 하는 굉장히 좀 신기하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두 번 운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의 배신으로 기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닭이 두 번째로 울었던 그 소리가 마치 이 최면할 때 레드썬 요거처럼 어떤 깨달음의 소리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이 레드썬 무언가 깨달아지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ENFP입니다. MBTI ENFP입니다. 이거는 더 검사를 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낮에 심박을 하면서 MBTI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슬며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혈액형으로 얘기해요. 전 B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뭐 다혈질, 성격 급함 뭐 이런 말로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 MBTI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나타내는 단어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굳이 MBTI가 아니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 한두 가지만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제일 큰 특징은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쉽게 흥분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인정욕구가 굉장히 강한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답변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참 멋진 신앙 고백이자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도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도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인정 욕구가 가득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까지 해주셨으니까 베드로는 기분이가 너무 좋았어요.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 성격의 단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겸손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아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맛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니까 하늘 끝까지 모르고 막 신이 나서 어깨가 막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흥분한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나섭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을 확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듣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꾸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또 꾸중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되게 배무룩해졌어요. 이게 베드로가 시무룩해지다라는 그냥 압축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은 감사합니다. 네. 이게 베드로예요. 칭찬을 좀 들으면 막 신나서 까불까불하다가 너무 까불어서 된통한데 혼나고 또 배무룩하고, 이게 베드로의 매력이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난 장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 얘기를 들은 게 평행본문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8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도 베드로는 한결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예수님도 그 입고 계신 옷이 사람이 빨래로 휘어지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변화가 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랬거든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겹결에 얘기를 했대요. 사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예. 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꼭 굳이 나서요. 굳이 나서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여기에 집을 세 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시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인물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서 나서고, 그리고 신나서 또 막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게 베드로의 캐릭터입니다. 이 베드로의 캐릭터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엄숙하고 비통한 자리에서도 일관됩니다. 너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실 때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주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씻었어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또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제 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먼저 씻은 애들은 뭐가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주님, 내 발을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요, 극단적이에요.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순간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예, 베드로도 남자고요. 다 큰 어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전혀 은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나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세족식 때도 한번 먼저 발 씻은 제자들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 준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랑 다 같이 올라간데 얘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서 6년을 있으면서 깨달은 여자 언어가 있습니다. 마침 또 총여성교회가 계시니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굳이 둘밖에 없는데도 이런 얘기는 꼭 작은 목소리로 하더라고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꼭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둘밖에 없는데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이 말이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꼭 전파를 해라고 하는 뜻입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제가 배우고 습득한 여자 언어로는요,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말은요, 꼭 사방천지에 소문이 나게 하되 내가 민망하지 않도록 은근히 전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요, 진짜로 신뢰가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던 죽음이요, 그 죽음의 공포가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면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게 돼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직장 내 갑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저런 직장 상사 나한테 한번 걸려,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사람도
막상 본인이 그런 경우를 겪으면요, 가족과 생계를 생각하면서 꾹꾹 눌러 참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 눈앞에서 사람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6.25 전쟁의 참혹한 내용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피난하는 일반인들 위로 무차별 폭격이 시작되었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 도망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폭탄이 한 발이 떨어졌다. 그 폭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여인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잠시 후 그 여인은 폭탄이 떨어지던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이 자기가 안고 뛰던 자녀였음을 알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사람을 압도하는 공포 앞에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밤에 작은 소리나 어렴풋한 그림자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크게 반응하게 되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가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면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잡혀가서 매를 맞으면서 힘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재판장에서 끝끝내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만약에 여기에서 잡히면 예수님처럼 얻어맞고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베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여종, 작고 어리고 체구도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버립니다. 여종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난 아니라고 또 다시 부인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당신은 예수와 한패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게 장담하면서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기의 말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 성격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이 배신의 사건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그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할 수 없고 함께 고민하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두 번 울었다가 아니라 두 번째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첫 번째 울음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혹은 듣고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좌절과 실패가 밀려오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처럼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어쩌면 그 소리가 새벽에 닭이 우는 것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소리라서 듣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그 앞에 몰아쳤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흔하게 어쩌면 너무 우리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놔두시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부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흥회나 특별집회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특별한 경험은 집회나 수련회 그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시간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역교회 예배, 셀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일깨워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 번의 사랑을 일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순간 베드로를 믿고 계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시험에 들고 네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알아. 네가 그 시험에 빠져서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돌아올 것까지도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까지도 그에게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믿음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꼭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할게. 너는 꼭 다시 돌아와서 다른 형제들을 굳세게 해줄 거야. 자신을 배신할 제자에게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이 변함없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 당장의 위급함에 밀려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 금요일마다 그랬듯이 오늘도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 흔하게 들렸던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잠자던 심령을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레드선 닭 울음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익숙함에 굳어진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심령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넘어진 자에게도 내밀어 주시는 큰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님만이
주시고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세로 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너의 잠자던 심령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에 하나님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인데 교회가 주님이신데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었습니까? 이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총 여선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꿈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꿈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함께 헌신하는 총여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우리와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수련회 중인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청년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자 하나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불을 던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쓰임을 받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부르시고 하나님 숙녀선교회 하나님 여선교회로 부르셨으니 저들이 선교회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로서 저들을 불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너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주여 오늘을 더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령의 역사를 삼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기적의 역사고 지금 이곳 주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믿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고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괴로움들로 우리가 그것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그 상황이 나라면 그 아픔을 가진 이가 나라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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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한 삶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승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괴로움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소리를 못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성령의 불로, 성령의 지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간 자들 가운데 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함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함 떠나갈지어다, 강건한 만남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지극히 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붙잡아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선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더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포함을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눈을 떠서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나아가서 뛰고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키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알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까이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손 얹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겠습니다. 주여!